오케이 인사를 드려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보이 바이 브러쉬 안녕하세요 BX입니다 아싸 오랜만에 또 한국어로 인사드리네요 채팅을 봐볼까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드디어 막공을 마쳤습니다 이거 너무 고마워요 진짜 이번에 9박 10일인가? 그렇게 네. 길지 않은 시일이었는데 와 냄새 진짜 대박이다. 그동안 너무 재밌는 공연한 것 같아서 고마워요 여러분 고마워요 오늘 마지막인데 진짜 응원을 너무 크게 해줘가지고 진짜 야빠리 그림입니다 참 사이코 됐어요 와 꽃향이 좋다 BXB 가을에 단풍처럼 예쁜 추억을 남겨줘서 고마워 아 맞아 저 또 우리 또 슬로건까지 우리가 더 고마워 슬로건 아주 낭만 있는 우리 그림이 잘자 사랑해 바이 수고했어 잘자 고생했어 아 진짜 다들 저희 공연 보러 와주시고 즐겨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헐 김현우 민소매다 민소매 어때서 막공 고생했어 이렇게 Miss you guys Yeah, I miss you too 좋아요 네 진짜 공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또 저희 또 Mnet 플러스 챗 야, 그렇죠. 또 거기에 네. 또 저희 BXB가 또 같이 함께 해가지고 그림이랑 이제 뭐 메시지도 주고받을 수 있고 거기 기능들이 되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고 자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야. 자주 올 테니까. 수고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저희 응원해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각자 공연했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저는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시훈이죠 아 시훈 맞아요 시우와 지훈이의 콤비 케미 또 새로운 인사법이 생겼는데 뭐 한국에서도 궁금하신 분들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시훈씨는 기억나는 거 뭐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팬분들이 제 솔로만 개그에 웃어주신 거 참 이게 따뜻하다라고 야, 느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도 막 웃어주시고 해서 저번 공연이랑 또 다르게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번 공연 맞죠 그렇지. 그럼 지훈 상화 저는 뭐 오늘 그 저거 있었지 장면에서 지우가 이제 브릿지 파트에서 이렇게 동작하는 거 이게 원래 우리들만 아는 웃음이래요 우리끼리만 아는 썰이었어요 원래 우리끼리만 아는 내용이었는데 이거를 또 팬분들한테 얼떨결에 공개하게 돼서 너무 좀 신기했던 것 같아. 오늘만 기억하고 내일부터 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나 한국말을 왜 못하지? 오케이. 아니, 봐봐. 스모시우라고 지금 하시잖아. 형, 저희 리더 현우씨는 어떤 게 제일 재밌었죠? 아, 난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일단은 무브 퍼포먼스를 칭찬해주셨을 때? 왜냐면은 이게 우리 거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건 처음이니까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 무브 퍼포먼스가 너무 멋있다 저 너무 잘 짠 것 같다 자기는 이 무브가 너무 좋다 제일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이게 쾌감이 좀 남다르더라고 무브 그래 너무 좋았습니다 시우 딱 그 무브 첫 파트 있잖아요 시우 파트 그러니까 네. 거기가 진짜 딱 분위기 전환하는 느낌이라서 너무 연습 많이 했죠 진짜 많이 좋아해 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이런 기분은 약간 그냥 랩 현우가 만든 랩 파트가 너무 좋아 이런 말을 들어봤는데 퍼포먼스를 현우가 만든 처음... 퍼포먼스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처음 들어봤는데 느낌이 다르지 약간 좀 더 이제 다음에도 참여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모님 관람 불가 누구 아이디어야 아 It's me 김현우 왜 이렇게 신남 현우 형이 이제 제가 이제 보이 넥스트도 선배님 노래를 듣고 노래 너무 좋은데? 이랬는데 현우 할래? 이래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 가지고 맞아 뭐야 그거? 현우 형이 진짜 쉽게 나오네. 알려줘서 그게 레이저? 순조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I miss you 지훈님 아, 땡큐 miss you 지훈 훈이 오빠 오랜만에 오랜만에 또 만난 분도 있고 뭐 한 거야? 아 miss you 지훈 무슨 거지? 아, 그립다 아 꽃 선물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 꽃 받았는데 이 생화더라고요. 진짜 리얼 꽃이에요. 하나미치다케 도코로 아니 하나 그건 하나사코 도코로 아루키마쇼 하이 자 다시 하나미치다케 아루키마쇼 아 이거 텐션업 텐션 나온 건가요? 아니요 맞아요 하나미치다케 아루키마쇼 요 지훈이 앞머리 좋아요. 아 아무래도 이번 공연 좀 새로운 시도 많이 했는데 아 좀 팬분들께서 앞머리 갈아달라고 많이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한 며칠 전부터 계속 앞머리를 갈아서 나왔습니다. 네. 한번 안 아팠어요? 네? 아 머리를 뭐... 가르는 건데 안 아팠어요. 아 팬분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갈아드려야죠. 이번에 냄새 맡아볼래요?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김현우 모자 예쁘다 예쁘다 아 나 모자 자주 쓰던 거 또 잃어버렸어 와 한국에서 모자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내 이름은 유난 함정이죠 훈육바 요시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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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일본 공연이 다시 또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빨리 더 멋있어진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맞아요. 이번에 약간 되게 업그레이드 됐다고 개인적으로 많이 듣고 팀적으로도 많이 들었어가지고 정말 연습하면 너무 뿌듯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약속했던 게 뭐지? 나 새롭게 만든 자작곡. 저도 이제 커버곡. 커버곡. 나도 자작곡. 그리고 그 우리랑 만나기 전까지 둘 다 서로 건강히 잘 있게. 다음 공연 때 궁금하다면 이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궁금하다면 FC 라이프로 공연을 보러 오시면 됩니다 공개하자고 요시요시 해드렸습니다 요시요시 야 진짜 이번에 쉬는 날에도 많이 일본 많이 즐기기도 했고 공연 때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진짜 잘 즐기고 잘 놀다 갑니다 진짜 한국 잘 도착해서 또 연락드릴 테니까 이제 저희는 오늘 마지막이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죠 오케이 메뉴 추천 받습니다 여러분도 진짜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고 우린 뭐 먹어야 전해져 있지 않아? 정했나? 지훈 I love you 거의? 내가 말한 거? 지훈 말한 거 아, 오케이 그래. Let's go 난 한 번도 못 들었어 그래 너 가자 갈 거야. 그때 알려줘. 아 기억이 안 나네. 누가 안 갈 거야라서 그래. 지훈아 시우의 하트를 만들어. 아 맞네. 장난이야 진짜. 그럼 어, 오케이 안 나오네. 뭐. 아, 오케이 it's well. 한국어로 각자 소감 말하고 끝내시죠. Anyways. Anyway. 예 지훈이랑 시우가 소감 말하시죠. 그러죠. 네. 오늘 뭐 거의 한 9박 10일 정도 이번에 좀 그래도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는 짧게 공연했는데. 어 그만큼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났어요. 지금 뭐 거의 저 원래 항상 뭐 한 달 반, 두 달 반, 두 달씩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한 일주일 조금 넘게 했는데 너무 아쉽고. 네. 뭐 다음에 또 이제 뭐 겨울에도 우리 겨울에 한 번도 안 와봤는데. 맞아. 겨울에도 한번 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도 재밌게 좋은 추억 쌓고. 난 솔직히 이번에 좀 진짜 다양한 추억 많이 쌓았다 생각해요. 맞아. 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서 저도 많이 힐링하고. 여러분들도 힐링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다음 또 시우 아, 저도 솔직히 아까 그 공연하기 전에 사실 그 소감을 이게 말할 줄 알고 준비를 좀 했는데 아. 근데 네, 머릿속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한국말로 조금 더 정리돼서 얘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수상소감인가요? 어, 네네. 수상소감인가요, 지금? 어, 일단 이렇게 또 긴 시간? 어떻게 보면 또 짧은 시간 동안 또 소중한 뭐, 시간을 저희와 함께 또 이렇게 보내게 되어서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어, 여러분들한테 소중했던 것만큼 배로 저희는 더 소중했고요. 네. 그만큼 또 여러분 덕분에 진짜로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반짝반짝 빛났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러분도 반짝반짝 빛나십시오. 키라 키라. 이미 빛나? 키라 키라 키라. 이미 빛나? 이미 빛나. 이미 빛나. 이미 빛나. 할게 할게. 오케이. 패드 파스. 네. 그러면 저희는 단체 마지막 인사 드리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볼게요. 네. 저희는 지금까지 BX였습니다. 안녕. 안녕.
미스터. 안녕. 너무 고마워요. 네. 처음 듣는 줄 알아. 나 먼저. 하이스키. 나 먼저.